네, 안녕하세요. 승희추입니다. 오늘도 콜 집에서 잡았고요.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컨디션이 멀쩡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근거리에 다니는 콜을 타려고 합니다. 콜 끝냈고요. 주차까지 한 16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더니 많이 덥네요. 콜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주변에 보이는 게 없네요. 좀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고집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네요. 아, 여기 처인구 가는 거 아까 내리자마자 있었는데 잡을 걸 그랬다. 너. 야, 이거는 씨. 경위가 두 명이나 있는데 25,000원 주는 건 말도 안 되지. 제육호라, 그건 아니지. 좀 기다려 볼까요? 지금 시각 9시 12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대기 했던 것 같은데 콜이 아까 향남 가는 것 밖에 안 보여가지고, 향남이 평일이었으면 제가 갔을 텐데 또 토요일이라서 갈 수가 없네요. 그냥 저는 고색동 쪽이나 고색동 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저 이번 주에는 이 포인트를 별로 신경 안 쓰고 탔는데 계속 이것만 뜹니다. 지금 여기서 안 가. 지금 450점이거든요 타다 보니까. 과연 오늘 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쯤 되니까 또 애매한 게 안 채우기도 되게, 아, 이게 진짜 머리를 잘 써놨다니까요. 진짜 카카오 그냥 포기하기엔 뭔가 아쉽잖아요. 점수 자체가. 일단은 저는 고색동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콜이 없으니까. 아, 프로를 하나 더 사용해 봐야겠네요. 단독 배정이 아니라 프로 단독 배정권 시간이 다 끝났었어요 방금. 첫 번째 콜이, 아니 첫 번째 콜은 아니에요. 오늘 사실 4시 넘어서 집에 있다가 콜 하나 잡았었거든요. 15,000원짜리인데 저희 집 근처에서 한 4분 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거 제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콜이 아니라 두 번째 콜입니다. 아, 근데 콜이 없네. 아, 또 오늘 기대하고 나왔더니 콜이 없네요. 어, 무서워. 무서워서 못 가겠다, 못 가겠어. 오목청동으로 가면서 콜 한번 봅니다. 이 시간에 저번 주에 청남 가는 거 잡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힘들겠죠? 지금 저는 고색동 쪽으로 왔고요. 어, 이렇게 콜이 없지 오늘? 오늘 몇 콜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하나 줄 때 됐는데 이 근처에서 좀 콜을 대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가끔씩 평동이나 고색동 쪽에 이 시간에 좀 괜찮은 콜 나오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할 게 많네. 금액도 채워야 되고. 아, 이 점수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 두 번째 콜 잡는 거 봐서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기흥 가는 건데 25,000원짜리 뜨길래 잡았습니다. 고객님은 전화해봐야겠죠?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와, 진짜 콜 잡기 너무 힘드네요. 방금 이거 담배로, 아니 푸단으로 잡은 거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보이는 콜 보이자마자 잡은 거예요. 계속 콜창만 보고 있다가. 빡세요, 빡세. 콜 잡기 너무 빡셉니다. 또 점수를 보니까 이게 600점이 아니라 650점이 레드를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콜 끝난 다음에 과연 제가 내 콜을 더 탈 수 있냐, 그 싸움인데. 아,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아, 되게 애매하게 점수가 남아 있어가지고 차라리 못 채울 점수면은 아예 신경도 안 쓸 텐데 막판에 신경 쓰게 되네요, 토요일 날에. 그렇다고 내일 또 나가서 확인하고 싶진 않고. 아, 난감하네. 일단은 뭐 콜 잡았으니까 연계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뭐 기용이 나쁜 곳은 아니니까.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와.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콜이 없다고? 여기서? 그건 좀 그런데. 아직, 어? 여기서는 일단 단독 배정권 사용해서 콜 한번 잡아보고요. 아, 오늘 점수 못 채우겠다. 뒤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 여전히 10시만 되면, 10시부터 진짜 무섭게 콜이 빠지네요. 아, 오늘 멀리 안 가고 싶은데 좀 수원이나 화성이나 동탄 뭐 이런 쪽만 다니고 싶은데. 아, 오늘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지금 모르겠어요. 또 두 콜이나 세 콜 타면은 점수 안 채우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아, 이 카카오 진짜 머리 잘 써놨다. 한 5일 진짜 신경 안 쓰고 탔었는데 막판에 또 신경이 쓰이게 되네요, 이게. 아, 그렇다고 내일 또 나와가지고 하기 싫잖아요. 저는 일요일 날에는 글쎄요, 뭐 알바도 있긴 있지만 워낙에 콜도 없기 때문에 진짜 좋은 콜 아니면, 막 엄청난 좋은 콜 아니면 안 하는데. 아, 신갈동.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콜 하나 잡았고요. 그냥 점수는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삥바리 콜 잡았습니다. 운행도 한 12분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서. 고객님 위치도 뭐 그렇게 멀지 않고요. 아, 이 점수에 또 내가 노예가 되는구나, 오늘. 대리블루신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앞이야! 어이, 내 죄송한데, 여기 한 분만 올라갔다. 네네,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동백역 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빨리 콜 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새 콜이 필요합니다. 이 카카오, 이씨, 거지 같은 것들. 나쁜 놈들, 씨. 이런 내 자신이 싫으네요. 아. 전 지금 강남대 역으로 왔고요. 아, 콜을 괜찮은 거 잡아야 되는데. 여기도 아예 없는 데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주변에는 제육콜 말고는 갈 만한 게 없어요. 아, 여기서 좀 대기 좀 해야겠네요.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이것도 비싼데. 비용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 다섯 번째 콜 끝냈고요. 경유 요금 있어가지고 26,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6,000원 더 나왔죠. 저한테는 진짜
엄청 좋은 콜이었죠. 그럼 여기서도 저는 단독 배정권을 사용하고요. 아, 이제 두 콜만 더 타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콜. 여기가 기흥 마북동이고요. 아까 세 번째 콜 그쪽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제가. 와, 이런 것도 가고 싶다, 내가. 일단은 오리역 쪽으로 가면서 콜을 봐야 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지구청역 쪽도 있으니까. 아, 자, 두 콜 더 타자. 스위치 할 수 있다. 오늘 어떻게든 두 콜 탑니다, 내가. 못 타면 안 들어갑니다, 두 콜. 아직 시간 그리고 11시 36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타고 있는 핀콜 중에서 괜찮은 것들만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액들도 나쁘지 않고. 그럼 계속해서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지금 콜 하나 잡았고요. 운행시간 8분 거리 미터 요금인데 일단 점수를 한번 채워보려고 잡았습니다. 이것만 타면 일단은 한 콜만 타면 되거든요. 점수로 하면 설마 한 콜을 못 타겠어요? 저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진짜 제 다리 같은 킥보드예요. 오, 예. 와, 죽을 뻔했다 또. 와. 안녕하세요. 차를 진짜 아끼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 여섯 번째 콜 끝냈고요. 주차까지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아, 이거 뭐 체력과의 싸움이네요. 아, 여기는 나가는 길이 되게 쉽네요. 자, 이제 한 콜만 더 타면 되는데 아직 단독 배정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네요. 32분 정도. 아, 내 것 또 사라졌다. 아, 채울 수 있는 콜을 사라졌다. 자,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상현역 쪽입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곳이죠. 맨날 자주 오는 곳. 자, 이제 한 콜만 더 탑시다. 그럼 오늘 목표, 일단 담배와 목표 금액은 달성했으니까 점수만 채워보죠. 지금 시각은 12시 4분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상봉역에 제가 또 앉아있는 곳 왔습니다. 여기서 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한 콜만 더 타고 집에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 떠줘라. 나도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일단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한 콜만 더 타고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술 먹고 싶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오케이. 이동해주세요. 지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또. 오케이. 이거 타고 이제 가야지, 집에. 어디 있니? 너는 어디 있을까? 1.5km 금방이죠, 또. 홈스텝으로 금방 갑니다. 고객한테 전화를 해야겠죠. 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빙발이는 체력과의 싸움이잖아요. 자, 근데 너무 허리가 아파요, 지금. 와우. 그래도 할 수 있다, 승유추. 승유추 할 수 있다. 아, 이거 하고 집에 가서 술 한잔 먹어야겠네요, 그냥. 와우.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하는 게 어디 있어?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수원에서 시작하고 이제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출발은 수원이시고. 네. 시작까지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42분이고요. 아,
여기가 지금 저희 동네에 가는 게 있는데, 택시 타고 한번 싸볼까? 모험을 한번 걸어볼까요? 네, 지금 고민이 되네요. 용이추입니다. 지금 시각 12시 48분이고요. 아, 잠깐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기에 근처에서 저희 집 가는 게 4만원에 떴는데 가는 길이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잡고 한번 물어보니까 이미 잡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일단 이제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비 오는데? 아, 뭐야, 갑자기 비가 와. 아, 빨리 가야겠다.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표를 다 채웠기 때문에 레드 기사도 다음 주에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삥발이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제가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더 힘드네요. 근데 오늘 삥발이 치고는 되게 가격들이 괜찮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그분 운행하는데 2만원 주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지? 일단 상현역 쪽으로 가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콜은 직방향 아니면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서울 가는 콜이 보여서 그냥 잡았습니다. 아, 왜 그랬지? 아, 모르겠다. 또 아침에 가야 하나?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고객님 혹시 대리 부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몇 번째 콜이죠? 일곱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인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지금 시각 2시 8분이고요. 주차까지 한 50분 미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주차가 좀 빡세가지고. 일단 여기서도 저는 여기서는 프로 단독 배정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서울 가는 콜이라서 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전. 허리는 진짜 너무 아픈데. 아, 내 허리가 지금 부서질 것 같은데. 서울 가는 거 54,000원짜리 어떻게 안 잡아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 일단 선호 주차 수치를 다시 설정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어딨어? 화성 안양. 아, 배도 고프네요. 야, 명동 이거 되게 좋다. 이것도. 자, 이제 2부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2부 이제 시작해야죠. 아, 승수TV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성신내지 쪽으로 가볼까요? 아, 이거 안 했네. 아, 허리 아파. 일단 성신내지 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광화문 쪽 이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야, 이거 퍼플 한번 도전해봐야 되나? 영상으로 담으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오바죠? 제가 생각해도 오바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성신여대 쪽이고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앉아서. 아, 어, 이거 뭐야? 가격 엄청 좋다. 성수 쪽에 제가 원하는 콜이 있네요. 기흥 가는 거. 여기는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아, 더 많이 올랐다. 어디로 가야 콜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시간은 어디서 콜이 나올지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원래 생각은 지금 종로나 영동 쪽으로 가볼 생각인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뭐 좀 보여봐 제발. 바로 미친 듯이 달려갈게 내가. 자, 이제 이분은 서울에서 삥발이합니다. 지금 콜 잡았고요. 어떻게 하지? 배정지에서 그냥 네 배정지에서 누르시면 돼. 이거 해주세요. 네. 사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와. 15,000원 보려다가 뒤질 뻔했네. 차가 저거 포르쉐 아닌가요? 와.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와. 15,000원 보려다가 지금 저 완전 죽을 뻔했어요, 지금. 어. 너무 멀어 이제. 무슨 퍼플이냐? 집에 나가야지. 집에 나가는 콜만 돼. 노래야겠네요. 근데 지금 화성 가는 거, 동탄 가는 거 하나 잡았고요. 가격은 44,000원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저한테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동탄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아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스텝이 지금 얼마나 버텨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많이 탔거든요 제가. 와, 그래도 이렇게 푸단이 또 나를 이렇게 살리네. 완전 대박인데 오늘. 오늘 나름 중박 대박인데요. 그래도 오늘 다행히 춥지는 않아요. 원래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춥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콜 끝냈고요.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주차까지 한 30분 아니다. 주차까지 한 4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2분에 44,000원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서울 갔다가 다시 어쨌거나 동탄에 온 거고. 근데 이게 바닥이 젖었네. 비 왔나 본데요, 여기? 아, 아까 근데 수지에서 좀 비가 오긴 했던 것 같은데 여긴 내렸나 보는데. 아, 이제 집으로 가야 됐어요. 저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도 가는 길에 혹시 모르니까 단독 배전거 하나 사용하고 갈 거고요. 아, 오늘 떡 먹은 게 전부인데 어쩐지 배고프더라. 지금 허리가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아,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네, 지금 시간 4시 29분이고요. 저는 집 쪽으로 왔습니다. 단독 배정권 아까 사용한 지는 이제 56분 정도 흘렀고요. 지금 거의 다 와가지고 비가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또 지금은 안 오는데 일단은 킥보드부터 빨리 넣어놓고 충전하면서 제가 일단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일단은 밥 먹으면서 나머지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깜짝 놀랐네 진짜. 비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스미츠입니다. 아이고, 저는 다시 밥을 먹고 집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5시 21분입니다. 급하게 소주 두 병 먹었더니 약간 치기가 올라오네요. 네, 오늘 몇 콜 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콜 정도 탔을 거예요. 금액은
얼마였지? 금액은 23만 3천원이었고 이제 거기에 수수료 떼고 그러면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만원 좀 넘을 것 같고요. 원래 삥발이로 시작했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가려고 했는데 여섯 번째 콜이었나? 일곱 번째 콜이 서울 가는 좋은 단가를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도 밥 먹기 전에 딱 밥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남 가는 거 35,000원에 떠가지고 약간 고민했었는데 아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오늘 진짜. 뭐 돈도 돈인데 아 또 괜찮은 금액을 주니까 자꾸 이렇게 타게 됐는데 오늘 제가 봐도 좀 아이고 무리한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좀 알딸딸한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이코노미 시작하잖아요. 아 그게 어떻게 될지 아직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만큼 또 콜 단가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되네요. 뭐 어떻게든 레드기사는 채웠는데 아 이게 신경을 안 썼는데 또 세 콜 네 콜만 타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 3-4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카카오 진짜 머리 잘 썼다. 얘네들 진짜 최고다. 이게 성공하니까 바로 이코노미도 바로 한다고 하고 정말 최고다 얘들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뭐 제가 지금 술을 조금 먹었으니까 괜히 또 이상한 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